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들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1997년부터 2000년 사이에 그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다루기 힘든 막장 스토리가 펼쳐집니다. 현역 경찰이 흑사회 조직을 구성하여 19명을 죽이고 그들이 차량들을 팔아버린 거였습니다. 네, 19명이라 어마어마한 숫자죠. 하지만 전에 텐슈와 룰린, 왕옌칭 등 강도들처럼 뭐 죽이고 도망치고 죽이고 도망치는 그런 수법을 안 씁니다. 그들은 아지트를 하나 제대로 만들어 놓고 끌고 들어와서 처리하고 또 잡아다가 끌고 와서 처리한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시체들을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네, 바로 그 시체를 처리하는 방법이 바로 그 웬만한 영화나 드라마보다 그냥 더더욱 잔인하고 무섭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껏 많은 이야기들 다루며 무섭다는 얘기는 처음이죠. 네, 이 실제로 발생한 사건은요, 콩첸쥐호, 즉 이제껏 역사에도 없었거니와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이번 사건 중에서 제일 힘든 것은 운이 안 좋아서 그냥 걸리면 어찌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형사 사건들에서는 뭘 조심하고 만약에 일어나게 되면 또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데요. 이 사건은 아닙니다. 뭐 어찌할 수 없이 그냥 손 놓고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이번 사건에서도 많은 각양각색의 주인공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도 양탱이온과 샤오리는 두 보스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두 의형제였던 그들은 한 명은 현직 경찰이고 다른 한 명은 행동대장으로 활약하게 된 희대의 사건이죠. 네, 그러면 그 중에 제1 보스인 양탱이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957년 중국 운남성에서는 악마 경찰인 양탱이온이 태어납니다. 그의 두 부모는 두 분 다 철도 방면에서 일하는 정직한 공무원이었답니다. 그리하여 그는 어릴 때부터 철도 학교에서 다녔다고 하는데요. 양탱이온은 초등학교와 중등학교를 샤올린과 그냥 쭉 함께 다녔답니다. 이 샤올린은 바로 나중에 조직이 넘버2가 되는 거죠. 그 둘은 문제아로 맨날 싸움질을 하고 다니는 그런 애들은 아니었고 그와 정반대로요. 둘 다 맨날 그냥 다른 애들과 어울리지 않은 그런 괴벽한 성격이었답니다. 그럼 그 둘은 서로 성격이 맞아서 매우 친한 친구가 되었죠. 성스즈자오라고, 즉 그 성씨만 다른 의형제로 가깝게 지냈던 겁니다. 네, 그 시기 학교는 살벌했습니다. 지금이야 뭐 학교 폭력 하면서 다들 제재하고 있지만 그 시기에는 완전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싸움 그 자체가 불법이 아니니 학교 내에서의 폭력은 그냥 너무나도 당연한 일과가 돼 있었죠. 그렇게 맨날 그 둘만 그냥 서로 어울려서 다니기를 좋아하니 드디어 파리들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문이 빵 하고 열리더니 학교 짱과 그 패거리들이 그냥 우르르 몰려 들어오는 거죠. 야야, 여기 양탱이용이라 나오나요? 감히 법이를 아니니? 네, 사실 그 시대에는 학교에서 뭐 주먹이 센 짱들은 실제로 학생들한테서 보호비를 거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둘은 힘께나 좀 쓴다고 맨날 무시하고 보호비를 안 냈던 거죠. 그걸 봐주다 못해 드디어 출동한 거였습니다. 야야, 니네 둘이요? 맨날 단둘이 놀면서 멋있는 척은 다 하더니 어? 오늘도 어디 한번 멋있게 해봐라. 어째? 못하겠니? 네, 그 두목은 양탱이용이 책상을 땅 하고 걷어차고 또 그의 머리채를 또 움켜잡습니다. 사실 양탱이용과 샤오리는 싸울 필요가 없으니 지금껏 조용하게 있은 거지 그 악마의 본성이 어디 가겠습니까? 샤오리는 조용하게 볼펜을 잡더니 그쪽 대장놈한테로 어슬렁어슬렁 다가갑니다. 왜? 돈을 내겠니? 아니면 뭐 한판 붙자는 게야? 어? 네, 그 학교 짱과 그들 무리가 기득기득 거릴 때였습니다. 샤올린은 갑자기 달려가더니 볼펜으로 그 학교 짱이 목을 콱 찌릅니다. 네, 학교 짱은 털썩 주저앉고 말았죠. 그렇습니다. 이어 다른 부하들은 그냥 혼비백산하는 거죠. 이제껏 주먹 싸움만 해봤지 뭔 애들이 이렇게 잔인하게 싸우겠나요? 어이, 우리네 그깟 보험인지 뭔지 하는 푼돈이 관심이 없으니까 니네가 대장 노릇을 하는 게다. 근데 겁도 없이 우리랑 시비를 거니? 어? 샤올린은 혼자서 다른 패거리들한테 다가가서 그 복부를 향해 주먹을 하나씩 날립니다. 네, 하지만 이미 놀랄대로 놀란 그들은 찍소리도 못 내고 맞고만 있었죠. 이어 양탱이용도 걸상에서 일어나 넘어져 있는 그 대장한테로 어슬렁어슬렁 걸어갑니다. 이미 그 광경에 넋이 나가 있던 다른 학생들은 아무 반응도 못하고 그냥 멍해서 지켜만 보고 있었죠. 네, 이번에 양탱이용이 그 대장님 머리채를 움켜잡고는 귀에
됩니다. 야, 겁이라는 건 말이다. 이렇게 주는 게 다 잘 기억해둬라. 라고 속삭였답니다. 그리고 네, 그러자 그 사방에서는 비명소리가 들렸고 그 소문은 전 학교에 퍼지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다시는 그 두 명한테 감히 말도 거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사실 그번 사건도 그냥 치료비를 물어주니 끝! 참으로 무식한 사회였죠. 그렇게 조용하게 중등학교를 졸업하고 샤올린은 부모 따라 동북의 흥경강성으로 가게 됩니다. 야, 형제야. 내 나중에 크게 발전하면 꼭 너를 데려올게. 네, 그렇게 그 둘은 맹세하고 중국이 동북부와 서남부에 멀리 떨어져 지냈으며 20년 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었답니다. 양태용은 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입대하였으며 또 나와서는 경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양태용은 순탄대로를 달리며 조용하게 살았는데 말입니다. 샤오린은 완전 다른 길을 걸었답니다. 얘는 도둑질로부터 시작해서 온갖 범죄랑 범죄 는 그냥 다 한 번씩 저질렀다고 합니다. 샤올린은 17살 때 소녀원에 잡혔었는데요. 글쎄 그 소녀원에서 탈출을 했답니다. 이놈이가 간땡이가 웬만큼 부은 놈이 아니었죠. 비록 뭐 감옥처럼 엄한 곳은 아니었지만 어린 놈이 그런 곳에서 도망친 것만 봐도 그냥 어마어마했죠. 그렇게 도망쳐 나온 샤올린은 집에는 다시 돌아 못 가고 길림선 장춘으로 갑니다. 네, 하지만 그곳에서도 못된 버릇을 못 버리고 그냥 도둑질 하는 거죠. 그러다가 또 잡혀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만 18살을 넘었으니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네, 근데 뭐 그냥 자그마한 도둑질이니 1년 반을 판결받게 되는데요. 또 그 안에서 맨날 싸워서 반년을 더 연장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맨날 감방에 들락날락하게 되었는데요. 그는 평생 동안에 30여 차례나 감방에 들어갔답니다. 동북 삼성에 있는 감방들은 다 그냥 여러 번씩 다녀와서 얼굴들을 다 알 정도 였답니다. 그렇게 1981년이 되었고 24살이 된 샤올린은 이젠 성숙되어 정신을 차립니다. 네, 이런 문제 아들이 또 정신을 차리고 이 일을 시작하면 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하는 놈들도 많았죠. 얘는 제일 처음에는 그 국유기업에 들어가서 고객관리를 하는 일을 하였는데 실적은 그 동료들 중에서 넘버원이었대요. 그곳에서 많은 큰 손님들을 장악한 샤올린은 사직서를 내고 아예 혼자서 회사를 차려버립니다. 네, 그 시기에는 사람들 사상이 꽉 막혀져 있었고 이렇게 대담하게 모험하는 사람들은 뭐 아주 적었지만 일단 시작하면 다들 그냥 대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제가 다룬 흑사회 보스들이 다들 그냥 80년대 초에 그냥 혼자서 시작해서 일어났었죠. 그 중에서 제일 잘된 건 류한 같은 거물이었습니다. 국유기업은 샤올린 같은 개인 회사를 절대 못 이깁니다. 네, 그 국유기업의 직원들은 뭐 잘해도 그만큼만 월급을 받고 못해도 그만큼만 월급이 말이죠. 태도부터 완전 쌀쌀맞고 뭐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열정도 없이 그냥 뭐 대충 하루를 보냈죠. 하지만 샤올린이 그 개인 회사는 달랐습니다. 얘는 자신이 회사니까 뭐 태도도 아주 깍듯했었고 원래 고객 관리를 했었기 손에 많은 고객을 잡고 있었죠. 그 고객들을 자신이 회사로 옮겨서 그의 사업은 그냥 단번에 확 커집니다. 네, 어느 방면이 회사라고는 더욱 상세하게 나온 게 없지만 아마도 회사들로 찾아다니며 뭔가 해주는 그런 서비스 회사인 것으로 보입니다. 샤올린은 그쪽에서 또 달달하게 맛을 보고 또 담배 장사에까지 손을 뻗칩니다. 저번 회에 제가 완결판으로 제작한 숭류건의 부하 왕정광도 그 담배 장사를 했었잖아요. 이 담배 장사는 이윤도 엄청 많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필수품이다 보니 그냥 다들 그냥 어마어마하게 수익을 냅니다. 하지만 그 왕정광과의 다른 점은요. 왕정광은 짝퉁 담배를 생산했었지만 샤올린은 진짜 담배를 들여와서 팔았던 겁니다. 담배 장사는 너무 크게는 하지 않았는데요. 여기서 나중에 그의 부하인 차이 구어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서로 이웃에 살고 있었는데 우연히 뭐 같은 담배 장사를 한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차이 구어리가 매우 우울해하며 담배 장사가 그렇게 힘들다고 그냥 한탄하는 거였죠. 뭐? 담배 장사가 힘들다고? 그럴 리가 없겠는데? 아니 이렇게 달달한 장사가 어딨니? 넌 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힘드야? 네, 사실은 이러했습니다. 그 시기에나 지금이나 그냥 운남성이 담배가 일품이거든요. 자이고리는 장사 규모가 너무 큰 거는 아니어서 그 기차 위에서 일하는 열차원들한테서 담배를 조금씩 조금씩 사드렸답니다. 네, 그러니 열차원들이 그 중에서 한번 뜯어먹고 그 가격이 맞지 않았던 거였죠. 자이고리야, 니 그렇게 장사하면 아이 된다. 야, 그렇게 하면 열차원들 배만 불리지 뭐야. 담배 장사란 건 말이다, 직접 가서 구매해야 된다. 니 혹시 구매량이 많지 않아서 할인이 적어서 그래니? 그러면 다음에부터 나랑 함께 가자. 나는 량이 많으니 최대 할인이거든. 네, 그 뒤부터 샤올린이 운남에 가게 되면 자이구얼리는 항상 따라다니며 그냥 친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그 둘이 운남에 가게 됐으면 샤올린은 항상 그 어렸을 때 호형호제하였던 양태용을 얘기했답니다. 이 운남성이 어딘가에는 살고 있겠는데 만약에 우리 두 명이 뭉치게 되면 텐 부파 디 부파, 즉 이 세상에 무서울 게 없다고 맨날 그랬답니다. 하지만 또 서로 만난 적은 없었죠. 연락처도 모를 테고 시간도 없었겠죠. 샤올린이 대담한 투자와 좋은 머리로 인하여 해마다 그냥 순수임만 몇만 위엔이나 됐다고 합니다. 그 80년대 초에 보통 직장인 연봉이 1000위엔이나마 됐으니 샤올린은 이미 큰 사장님 소리를 들을 만한 했죠. 이젠 일을 아예 밑에 애들한테 맡기고 샤올린은 매일매일 즐기며 살 수가 있었답니다. 이젠 그한테는 일하지 않아도 맨날 돈이 들어오는 자신만이 자산이 있게 된 거였죠. 맨날 술을 퍼마시고 그 아가씨들 엉덩이를 만지며 살아도 들어오는 돈이 더 많은 거죠. 그렇게 또 돈을 펑펑 쓰며 달달하게 사니 흥룡강 짜무스란 곳에서 샤올린이 이름도 그냥 점점 더 알려지게 됩니다. 샤올린이 돈도 많고 인맥도 넓어서 많은 일을 해결할 수 있다고요. 그러자 이때 그한테 또 다른 기회가 다가옵니다. 사실 그 시기에 한글로 맥반석이란 제품이 그 짜무스에서 많이 생산됐다고 합니다. 지금은 뭐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그 시대에는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갔답니다. 다들 그 시내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찾아서 뒷문을 뒤져야 그 구입할 수 있었대요. 아니면 그냥 뭐 순서대로 기다리면 언제 어느 세월에 구입할 수 있는지 모를 정도였답니다. 짜무스에서 그 당시에 인맥이 높고 유명한 사람은 바로 샤올린이었죠. 이어 한 장사꾼은 그를 찾아와 5만 위엔을 선불로 척 내놓으며 사달라고 합니다. 샤올린은 당연히 알았으니 문제 없다 라고 그냥 통쾌하게 대답하는 거죠. 그리고는 또 아는 인맥들을 통해 면방석 공장이 공장장을 연계하여 구입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건을 성사시키자 고맙다고 2천 위엔을 내놓더랍니다. 오라, 이게 달달하다야. 그 수고비로 보통 직장인 2년치 연봉이 그냥 달달했을까요? 아닙니다. 샤올린한테는 그냥 술값이었죠. 하지만 그 샤올린이 인맥이 어마어마해서 면방석을 구입할 수 있다는 소문이 그냥 퍼지게 됩니다. 그러자 또 많은 사람들은 그를 찾아와서 돈뭉치를 맺히며 그냥 부탁합니다. 와, 이거 수요량이 어마어마한데? 그 머리가 비상했던 샤올린은 단번에 그곳에서 큰 기회를 발견하고 준비합니다. 사실 그의 회사는 뭐 금속을 도매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었죠. 이어 샤올린은 재빨리 금속을 도매할 수 있는 회사로 다시 신청합니다. 그리고는 또 몇만 위엔을 주고 지프차를 한 대 구입하고 기사까지 한 명 썼다고 합니다. 그 월급을 200위엔만 줘도 덩치 좋고 보디가드 겸 그냥 기사로 쓸 수 있었거든요. 운전도 해주고 뭐 어디에 도착하면 차문도 열어주고 그 시대에는 딱 봐도 그냥 회장님으로 보였겠죠. 그리고는 또 최고급 셔츠와 슈트를 척 차려입고 어디 가나 명함을 그냥 쫙 돌렸다고 합니다. 네, 그러자 그를 통해 명반석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그냥 점점 더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어서 명반석 공장이 그 고층 간부와 또 친하게 지나면 또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구입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자 말입니다. 드디어 한식의 세 명의 큰 손이 샤올린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중 광서에서 온 한 장사꾼은 선불로 90만 위엔을 제출했었고 또 다른 한 명은 허난에서 온 장사꾼이었는데 40만 위엔, 네, 이어 마지막 사람은 광동에서 왔는데 30만 위엔을 선불로 제출했답니다. 이것들은 다들 그냥 선불입니다.
만약 180만 위엔어치 그 물건이 되면 먼저 90만 위엔을 주고 물건이 도착하면 또 나머지 90만 위엔을 주겠다는 거죠. 사실 그 시기에는 다들 그렇게 장사를 했었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비상한 머리를 가졌던 샤올린은 이제부터의 그 수단과 방법은 아주 그냥 기가 막힙니다. 샤올린은 약속대로 180만 위엔어치 명반석을 그 트럭으로 기차역까지 옮겨갑니다. 네, 왜냐면 그 기차역에는 화물 기차도 있었으니 그 화물 기차로 광서에까지 실어 나르는 거죠. 이어 명반석을 구입한 장사꾼은 기차역에 찾아와서 물건들을 그냥 꼼꼼히 체크합니다. 자, 역시 그 깔끔한 최상급이 명반석이었고 또 수량도 확실했었죠. 오케이, 샤올린아 수고했다. 지금 우리 회계가 은행에 가서 즉시 너희 계좌로 90만 위엔을 입금하게 될 거다. 그러면 이제 저 물건을 실어도 되지? 네, 그러자 샤올린은 또 환하게 웃으며 당연하지 하면서 화물기차에 물건을 싣게 합니다. 네, 그 물건을 싣는데도 한참을 걸리니 그 둘은 아주 기분 좋게 바라보며 담배질을 해대는 거죠. 그렇게 다 싣고는 야, 여보네야 정말로 고맙다 야. 내 광서에서 물건을 받게 되면 즉시 남은 90만 위엔과 그 수고비 8천 위엔을 함께 보낼게. 그럼 다음에 보자. 네, 그 광서에서 온 장사꾼은 먼저 그렇게 떠납니다. 왜냐면 얘는 승객기차에 타야 하는데 화물기차보다 매우 느렸답니다. 그러니 먼저 출발을 해야 광서에 먼저 도착해서 그 물건을 바라보는 거죠. 네, 보통 딜은 이렇게 끝나는데 이러면 아무 문제 없겠죠. 하지만 샤올린은 달랐습니다. 어이, 잠깐만. 야, 이거 돈이 아직 입금 안 됐거든. 출발하면 안 된다 들었니? 에? 이건 또 뭐죠? 샤올린은 그 계약서를 꺼냅니다. 네, 그 계약서에는요, 관부도장 부파처라는 그 계약 조건이 또 달랑 붙어 있었답니다. 그 뜻은 돈이 입금되기 전에는 과물 기차를 보내지 못한다라는 거죠. 뭐 당연한 얘기니 그 세 명의 장사꾼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요. 그건 샤올린한테는 제일 관건적인 한 구절이었죠. 네, 그러면 돈은 입금 안 됐을까요? 선불 90만 위에는 도착했는데 사실 샤올린은 그냥 못 받았다고 하면 못 받은 거죠. 또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그 물건이 구입자는 이미 다른 기차를 타고 떠났다는 겁니다. 그래요. 아, 또 그런 계약 조건이 있었구나. 근데 어쩌죠? 기차는 시간이 되면 출발해야 하는데 그럼 뭐 물건을 내릴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 뭐 그럼 할 수 없지. 내려야겠네. 네, 샤올린은 아주 그냥 시끄러운 듯 연기를 해댔지만 사실 이게 바로 그가 바래왔던 거죠. 네, 그렇게 물건들은 다시 부리워 내렸지만 허난이 장사꾼은 이 사실을 꿈에도 상상 못했겠죠. 아마도 지금쯤이면 기차 안에서 기분 좋게 그냥 흥얼거리며 달리고 있었을 겁니다. 네, 그 시기에는 기차 속도가 매우 늦어서 그 흥룡강 짜무스에서 광 서로 가려면 아마도 일주일 동안은 걸렸을 겁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화물기차에 있었던 명반석도 내렸겠다. 두 번째 타격인 그 허난성이 상인한테 또 똑같은 방법으로 사기를 치는 겁니다. 40만 위엔을 받고는 화물기차에 물건을 실었다가 또 장사꾼이 떠나면 또 다시 내려오는 거죠. 이어 세 번째 날엔 또 광동이 장사꾼한테서 30만 위엔을 받고 물건을 안 보내는 거죠. 그렇게 3일 동안 샤올린은 160만 위엔이나 헤쳐먹고는 그냥 드디어 도망치게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85년도에 중국은행이 1년 정기예금 이자가 9.18%였다고 합니다. 이 160만 위엔을 그냥 은행에다 저금만 해도 1년 이자가 14,000 위엔이나 됩니다. 그 연봉이 1,000 위엔이던 시절의 말입니다. 그냥 평생 동안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겠죠. 그러면 또 세심한 분들은 묻습니다. 그럼 그 180만 위엔어치 면반석은 어떻게 됐냐고요? 네, 그런 건 샤올린이 알 바가 아니죠. 면반석 공장에서 뭐 되찾아갔는지 아니면 뭐 그 세 명이서 나눴는지는 그것까지는 나온 게 없습니다. 사실 그 시기에는 이런 사기가 아주 많았답니다. 샤올린은 자신이 지프차에 현금 160만 위엔을 싣고서는 출발합니다. 그러면 그는 어디로 갈까요? 사실 그 전에 러시아로 망명 갈까라고 생각해봤지만 너무나도 위험했답니다. 러시아에서는 강도가 그렇게 많았는데 돈만 빼앗는 게 아니랍니다. 돈도 빼앗고 사람도 무조건 죽여버린대요. 러시아는 두려워서 못 가겠고 어쩌지? 네, 바로 그때 그의 머리에는 운남에 있었던 양탱용이 떠오릅니다. 그래, 운남은 흥룡강에서도 아주 멀리 떨어져 있고 그쪽에는 내 의형제 양탱용이 있다 아이가. 오케이, 여후동향 여난동당이라고 복이나 화나 함께해야 형제지. 출발하자!
네, 그렇게 샤오린은 지프차의 160만 위엔을 싣고서 운남으로 출발합니다. 그러면 20년 동안 얼굴을 못 본 양태윤과 샤오린은 어떻게 될까요? 왜서 이렇게 잘 나가던 샤오린은 굳이 범죄의 길에 들어섰을까요? 2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탕탕 찍어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이제!